톱스타 뉴스 황선용 기자. 방탄소년단, BTS. 진이 마이원픽 주간 랭킹 1위에 오르며 막강한 인기와 초특급 존재감을 보여줬다. 진은 마이원픽 K-POP 개인 부문 9월 1주차, 9월 2일에서 9월 8일 투표에서 573만 4542개의 하트를 얻어 주간 랭킹 1위를 차지했다. 올해 2월 5주차부터 9월 1주차까지 28주 연속 주간 랭킹 1위를 달성한 진은 초특급 인기와 절대적인 존재감을 다시 한 번 더 증명했다. 진은 주간 랭킹에서 롱런 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며 월간 랭킹과 월간 차트에서도 지속적으로 우승하고 있다. 진은 지난 8월 K-POP 개인 부문 월간 랭킹에서 총 2973만 7877개의 하트를 얻어 1위를 차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연속 1위를 달성했으며 K-POP, 솔로, 부문 7월 결산 월간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연속 월간 차트 1위에 올랐다. 다양한 주제의 테마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강력한 팬덤 파워와 글로벌 슈퍼스타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앞서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는 스타 투표에서 1만 5,690표, 42%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비주얼이 국가대표인 스타 1위, 안경이 찰떡인 스타 1위, 브랜드를 빛내는 스타 1위, 베스트 오브 썸머, 베스트 오브 썸머 1위, 뮤지컬 해줬으면 하는 보컬 1위, 반려동물 사랑 대표 스타 1위, 흑발이 착붙인 아이돌 1위, 같이 벚꽃 보고 싶은 스타 1위 등 다수의 우승을 기록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입증했다. 진은 계획했던 일들을 진행하며 기다리던 팬들을 행복하게 했다. 전역하자마자 진은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출연하며 재미와 감동을 보장하고 있다. 진은 매주 화요일 공개되는 자체 단독 예능 달려라 석진을 통해 미친 예능감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예능 천재 김석진이라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또 넷플릭스 새 예능 대환장 기안장에 합류해 최근 촬영을 마친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다른 예능감을 자랑하는 진이 어떤 매력을 펼칠지 팬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톱스타 뉴스가 매월 월간 최고의 슈퍼스타를 선정하는 투표인 9월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 SSB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글로벌 팬덤 아미, BTS 아미 위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 BTS 진이 과연 몇 표를 팬들에게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월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보트 우승자에게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필필딩 전광판 광고 1560 브로드웨이 뉴욕 뉴욕 10036 USA가 보상으로 주어진다.